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8월 30일 여의도 CCMA 빌딩 서울시티클럽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해 바람직한 뉴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매체를 구분하는 것이 차츰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게 법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인터넷 언론 및 포털 현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습니다.